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단원은 1-3단원 지구의 내부 구조라는 단원입니다. 요 단원에서는요, 지구의 내부 구조, 그러니까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네 개의 구조를 어떻게 발견을 해냈는가, 요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배우는데요. 요거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앞에 단원에서는 이제 멘틀과 지각의 경계를 발견하는 법을 이제 배웠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지진파의 속도를 가지고서는 발견을 했었고, 여기서도 역시 이제 지진파를 가지고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암영대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발견을 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알아낸 지구 내부 각 부분, 그러니까 이제 멘틀, 외핵, 내핵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피파의 속도를 깊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이제 상당히 난이도가 이제 쉬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가 원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훨씬 쉽게 풀수 있고요. 어쨌든 바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알아볼 거는 먼저 이제 불연속면이라는 개념을 좀 잠깐 좀 살펴보고 갈 건데요. 네. 자, 불연속면이라는 게 무엇이냐? 불연속면은 교과서에서는 이제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의 경계 를 말합니다. 네,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의 경계. 자, 요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지구 내부 구조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계들은 이제 여기서 성질이 다른 두 물질들, 뭐 예를 들면은 지각과 멘틀, 그렇죠? 그 다음에 멘틀과 외핵, 그 다음에 외핵 과 네, 내핵 사이의 경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서로 성질이 다른 그 경계들을 우리가 이제 불연속면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럼 이렇게 성질이 달라요. 성질.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성질이 다르면 네. 자, 이렇게 성질이 다르면 뭐가 다를까?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살펴봤듯이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면은 지진파의 속도가 변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역시 불연속면에서도 똑같습니다. 불연속면이라는 거는 어쨌든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진다. 요거를 먼저 이제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가 변하게 되는데, 그렇게 속도가 급격하게 변해야 돼요. 그것도 급격한. 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속도 변화가 있는 곳을 우리가 이제 불연속면이라고 합니다. 그 경계가 크게 세 개가 있죠. 자, 이거는 각각의 불연속면들은 우리가 이제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는데,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는 모호로비치치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짧게 줄여서 모호면이라고도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멘틀과 외핵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이제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 사이는 레만 불연속면이라고 부르죠. 역시 이름을 똑같이 구텐베르크면 또는 레만면 이렇게도 불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물질들의 경계를 우리가 이제 불연속면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그 불연속면의 특징들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불연속면, 불연속면이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도 나와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지진파의 급격한 속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 A 부분을 보시면 A는 지금 대륙 지각입니다. 지각. 자, 그리고 B, C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각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에서 B로 바뀔 때 여기서 속도가 확 변하고 있어요. 자, 지금 가로축이 지진파의 속도죠. 자, 근데 지진파의 속도가 어때요?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A층 밑에서는 속도가 대략 한 6에서 7 정도였다고 하면, 여기 B의 맨 위층으로 오면은 8까지 높아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A랑 B 사이는 우리가 뭐라고 볼수 있느냐? 그렇죠. 바로 여기를 불연속면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도 불연속면이 있을까요? 네, 불연속면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불연속면이라고 할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거의 수평에 가깝게 변해야만 여러분들 불연속면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완만하게 변하고 있죠, 비교적. 이렇게 변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급격하게 변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불연속면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A랑 B 사이에만 지금 불연속면이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 지각이고 그 밑에 층은 여기 보시면 멘틀이니까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 바로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바로 모호면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번호 보세요. A와 B 사이의 경계면은 모호면이다. 당연히 맞는 보이가 되겠죠. 네, 그거 몰라도 이제 여러분들 요렇게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걸 몰라도 여기 지각, 멘틀 써 있잖아요. 그 경계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모호면이 되겠죠. 그냥 외워두셔도 돼요. 그다음 니은번 보세요. A, B, C는 모두 암석권에 해당한다. 자, 암석권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암석권이 뭐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지구가 원을 하셨으면 암석권이 뭔지 알수 있을 텐데 간단히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저기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암석권이나 그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연약권이라는 개념들은 결국엔 다 이제 판구조론이라는 그 개념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구조론은 여러분들 G2에서도 뒤에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살펴보긴 할 거지만 여기서 보기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기가 이제 지각이고요. 그 밑은 이제 멘틀인데 여러분들 지각은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이니까 성질이 어때요? 네, 바로 이제 단단하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단단해요. 여러분들 돌멩이가 뭐 물렁물렁하다 또는 뭐 살짝 녹아있다, 젤리 같다 이런 말들은 절대 하지 않죠. 그래서 약간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멘틀도 보면은 멘틀도 윗부분 어느 정도 깊이냐 했더니 깊이 약한 100km 정도까지 대충. 네, 여기까지는 보니까 여기도 역시 매우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밑은 보니까 매우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쉽게 말씀드리면 부드럽고요. 좀 뭐랑 비슷하냐 하면은 이제 젤리나 아니면 푸딩. 또는 뭐 어디서는 이제 고추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무튼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액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체라고 보기도 좀 뭐한 약간 이제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얘네들을 유체라고 부르거든요. 유체. 그래서 유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층이 있는데 이렇게 지각과 그 다음에 멘틀 깊이 100km까지 이 단단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암석권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판구조론에서는 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요 밑에는 뭐라고 부르나요? 요 밑에는 연약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약권이 바로 이제 판구조론에서 말하는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들은 그냥 외워두셔야 되군 거고요. 그거를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문제에 이제 적용을 지금부터 시켜보겠습니다. 자, ABC는 모두 암석권이냐? 자, 그러면 암석권인지 아닌지 요 깊이 100km를 만약에 외웠다 그러면은 AB만 암석권인 거를 빡알수 있죠? 여기 100km로 이렇게 경계를 쳐놨으니까요. 그래서 니은번은 이제 틀리게 되는데 네, 그렇게 풀면은 이제 수능에 좀 맞지 않으니까 자, 제대로 한번 풀어보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B랑 C 사이의 경계를 보시면 지진파의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감소, 그죠? 감소했다가 이제 다시 점점 늘어나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진파의 속도가 왜 느려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거는 바로 여기서 물질의 성질이 약간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 밑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바로 유체의 성질이 띄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이제 지진파에서 봤다시피 S파 같은 경우에는 액체를 통과를 못합니다. 근데 P파 같은 경우에도 액체나 이런 유체 같은 물질들을 만나면은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이제 지진파의 속도가 좀
단단함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좀 단단한 물체일수록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지진파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수능 개념, 지투 수업 보시면은 지진파의 속도에 관여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워서 저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어쨌든 단단할수록 조금 더 지진파 속도가 빠르다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해서 그거를 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서 조금 더 말랑말랑한 성질, 바로 연약권에 들어간다.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해서 니은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살펴보죠. C의 상부에서 P파의 속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이것이 부분 용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 바로 여기서 부분 용용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녹아 있다. 바로 젤리, 푸딩, 고추장 상태. 바로 이제 유체 상태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유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보기 해서 답은 3번입니다. 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연 속면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 암석권이나 연약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안 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에 좀 오래 끌었네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2010년 5월 푸에르토리코에서 발생한 지진파가 지표면의 각 지점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론적으로 계산하여 점선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두실선은 진앙으로부터의 각거리가 약 103도와 142도인 지점에 연결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요 단원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등장을 할 건데요. 그거는 바로 이제 암영대라는 개념입니다. 문제 수가 상당히 많은데 다 풀어 볼 건데 여기서 이제 핵심 개념은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뒤에 가서 그냥 쓱쓱 푸는 방향으로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암영대라는 개념을 이제 배울 건데요. 자, 암영대는 이제 뭐 하는 데 썼느냐라고 하면은 암영대는 이제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선 발견을 한 겁니다. 발견. 자, 뭐를 발견하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외핵하고요. 내핵을 발견했습니다. 요걸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외핵하고 내핵을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발견했느냐. 그거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 자, 외핵은 이제 뭐를 가지고 발견하냐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들어가라. 자, 네. 외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를 가지고 발견하냐면은 외핵은 S파 암영대. 요게 이제 가장 큰그 이유가 되고요. 물론 이제 P파 암영대도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S파 암영대, P파 암영대로 발견했고 내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P파를 가지고 역시 발견을 했습니다. S파로도 발견을 못했고요. 자, 그러면 요 암영대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 그거를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은 교과서에서는 암영대라는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지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지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진파라는 것들이 이제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을 우리가 이제 암영대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제 도달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제 발견했느냐? 자, 그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밑에 그림인데요. 밑에 그림은 EBS에서 가져온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진원이라는 곳이 있네요. 자, 진원은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딱 지표면 위에 있죠? 그래서 진원하고 진앙하고 지금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지진이 발생을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는. 그럼 이건 뭐냐? 우리가 이제 일부러 실험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내는 지진인 바로 이제 인공 지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진이 발생을 하면 여기서 사방으로 에너지가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이쪽으로도 퍼져나가고 이렇게도 나가고 이쪽으로도 나가고 이쪽으로도 나가고 막 사방으로 나옵니다. 물론 공기적으로는 거의 안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자, 이렇게 이제 그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진원에서부터 진원에서부터 요 지점까지 지금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지진파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는 않죠?
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쫙 휘어져서 가고 있어요. 자, 왜 휘어져서 가느냐? 요 굴절 자체는 여러분들 앞에 단원에서 봤던 것처럼 지진파는 밀도 때문에 굴절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전 단원에서 지각하고요. 멘틀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각하고 멘틀 사이에서 여기서 이제 지진이 빵 생겼다 그러면은 요렇게 들어가다가 여기가 지진파 밀도가 그 물질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지진파 속도가 빨라져서 이렇게 굴절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굴절이 되는데 요렇게 이제 굴절이 되다 보니까 이 경로를 계속 연장해보면 이렇게 휘어져서 간다, 이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밑으로 갈수록 물질의 밀도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서 갑니다. 만약에 지각이랑 멘틀 구분 없이 모든 물질이 전부 다 균일한 물질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휘어져서 갑니다. 자, 어쨌든 휘어져서 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점선은 S파고요. 실선은 P파입니다. 참고로 P파, S파 둘다갈수 있는 데는 요 그림에서는 이제 그 실선으로만 표시를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거 한번 보니까 요렇게 잘 가요. 여기까지 가는 거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쭉잘 가요. 여기도 보니까 여기 이렇게 쭉잘 가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103도까지는 별 문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103도라는 말이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인가요?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여기를 0도로 잡은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곳을 0도로 하고요. 거기서부터 여기 지구 중심, 요 각도를 이렇게 잰 겁니다. 각도를 쟀을 때 요게 103도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이제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계속해보죠. 자, 요렇게 이제 그려지는데 핵심적인 거는 보면은 지금 103도까지는 여기 외핵이 요렇게 싹 스쳐 지나가죠. 여기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이에요. 자, 여기까지 요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잘. 근데 그 밑에를 이제 보니까 자, 그 밑에 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죠. 지금 그림에서 잘 보시면 바로 그 밑에를 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요렇게 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요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외핵이 없었다면은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피파가 도달을 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확 꺾여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가질 않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지진파가 확 꺾이고 있는데 지금 꺾이는 모양 자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죠? 그럼 어때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습니다. 그러면 지진파 속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감소를 한 거예요. 지진파 속도 감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외핵에서 지금 피파를 보니까 속도가 감소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피파는 속도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고, 이상한 게 그려지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다시 할게요. 자, 네,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잠깐만요. 네, 보시면은 여기로 요렇게 이제 들어가다가 여기 외핵에서는 지금 피파가 속도가 느려지고 있죠?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렇게 쫙 꺾여서 휘게 되고 여기선 다시 이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다시 빨라져서 이렇게 도달하는 걸 보니까 그게 142도라는 거죠. 자, 그래, 어때요? 여기서 지금 아주 차이가 적게 쐈는데도 불구하고 142도까지 가서야 도달하고 있어요. 142도, 그쵸? 이렇게 도달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103도에서 142도 사이, 요 사이는 지금 지진파가, 피파가 아무리 가도 도달을 못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피파 암형대라고 부릅니다. 피파가 도달하지 않는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S파는 어떠냐? S파는 지금 어떻게 되나 봤더니 S파는 들어가서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점선에 S파라 불렀는데 여기서 S파를 지금 소개를 안 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S파는 여기로 들어갔더니 S파는 여기 아예 도달을 못해요. S 왜? 외핵이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다시피 외핵은 액체 상태죠. 액체 상태. 근데 S파 같은 경우에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고요. 액체 기체는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S파는 지금 통과 자체를 못해요. 이거를 통해서 외핵이 액체 상태라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파는 지금
여기 103도 이후로는 아예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지진파 자체가요. 그래서 S파는 103도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암용됩니다. 그래서 S파 암용된 이렇게 생겨요. 요 S파 암용대를 가지고 여기 103도 안쪽은 이제 그 S파 자체가 통과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여기는 액체구나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핵이라는 존재를 밝혀냈어요. P파 암용대, S파 암용대를 통해서요. P파 암용대를 통해서는 여기가 속도가 느리다는 거. 그래서 밀도가 좀더 낮고, 그 다음에 S파 같은 경우에 S파 통과를 못하니까 액체 상태라는 걸 발견했죠. 이렇게 밝혀내서 103도부터 142도까지 SP파 암용대가 존재한다는 거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자, 그러면 내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밝혀냈느냐? 내핵은 이제 어떻게 밝혀냈냐면은 우연히 이 외핵에서 이제 끝일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른 물질이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는 거 지금 살펴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서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렇게 꺾입니다. 그랬다가 여기 내핵 경계를 지나게 되죠? 네. 내핵 경계를 지나면서 내핵이 보니까 지진파 속도, 즉, 피파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확 꺾이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110도에 갑자기 피파가 도달을 하더라는 거예요. S파는 도달 못합니다. 외핵 자체를 통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110도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 내핵, 이라는 존재를 밝혀냈다는 거죠. 110도에 갑자기 도달을 한다는 거는 요 안쪽에 여기에 훨씬 밀도가 높은 물체가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 물질이 존재한다는 걸 통해서 요 피파 도달로 내핵이라는 거의 존재를 밝혀내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거기서 살펴봤더니 아까 제가 이제 그 외핵의 존재를 말씀드릴 때 멘트보다 밀도가 낮은 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밀도가 더 높죠. 네, 밀도가 더 높다는 거는 그러면 왜 지진파 속도가 낮아지느냐? 그것도 요거요. 액체라는 거를 통해서 밝혀낸 겁니다. 기본적으로 고체보다는 액체에서 지진파 속도가 느려져요. 아까 앞에 문제에서 봤듯이 지진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암석이 단단할수록 지진파 속도가 빨라진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용대라는 게 존재하는 거를 가지고 외핵, 내핵을 밝혀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103도, 142도 요 값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요 110도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나쁠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념을 갖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억법 보시면은 A 지역에는 피파, 에스파가 모두 드러난다. 자, A 지역 보세요. 자, 진앙이 여기 있고요. 실선은 지금 진앙으로부터 각거리가 103도, 142도인 지점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 103도가 오른쪽 그림에 요 103도랑 매치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42도도 여기 있는 142도랑 이렇게 매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파란색으로 지금 이제 칠할 건데 요 부분이 지금 뭐인 거예요? 그쵸. 여기는 P파도 도달 못하고 S파도 도달 못하는 피파 암용대, 에스파 암용대 둘다 해당을 하죠. 네. 그 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피파는 도달합니다. 여기는 에스파만 도달 못하는 에스파 암용대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네, 자, 그 상태에서 문제 푸십시오. 그래서 근데 지금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3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피파, 에스파 모두 도달하죠. 기억법 맞는 보기. 니은번 B 지역은 암용대에 속하나요? 그렇죠. 피파, 에스파 다 도달 못하죠. 둘다 암용대입니다. D급번 C 지역에는 S파만 도달하는데 S파 도달 못하죠. 네. S파는 103도부터 180도까지는 아예 도달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외핵이 액체라는 걸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네.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조금 장황하게 했는데 개념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그냥 103도부터 142도까지 지진파 통과 못하더라. 암용대가 있더라. 그걸 통해서 외핵 밝혀냈고 110도에 갑자기 피파가 도달해서 내핵이 있다는 거 밝혀낸 거고요. 가까이 경계면은 멘틀과 외핵 사이의 경계는 구텐베르크 불연속면, 외핵과 내핵 사이의 경계는 레만 불연속면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네,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합시다. 네, 이제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그림 가는 지구 내부에서 지진파가 진행한 모습을 나는 피파와 에스파의 진행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구간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네요. 앞에 문제에서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바로 풀겠습니다. 자, A 같은 소문자 나번 그림을 보시면은요,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죠. 이런 파, 그렇죠. 에스파입니다. 에스파.
그럼 나번 같은 경우, B는 진동 방향하고 진행 방향하고 서로 나란하죠. 얘는 피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피파랑 에스파라는 거, A는 에스파, B는 피파라는 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103도, 142도, 180도 나오죠. 그러면 B 지역은 지금 에스파 암영대 되고, 피파도 암영대에 해당을 하죠. C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만 도달 못하는 에스파 암영대입니다. 그거 갖고 문제 풉시다. 기역번 보시면 A에는 기역 A와 B가 모두 도달한다. 대문자 A에 소문자 A, B, 피파, 에스파 모두 도달하죠. 네, 기역번 맞습니다. 니은번 보시면 B로부터 멘틀과 핵의 경계라 알수 있다. 자, B는 지금 보시면 에스파의 암영대, 피파 암영대. 어때요? 여기서 에스파 도달 못하고 피파 도달 못하는 것 자체가 멘틀하고 외핵 경계에서, 멘틀에서 이렇게 가면은 도달하는데, 이렇게 가려다가 여기가 속도가 느리니까 이렇게 꺾인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도달 못합니다. 그래서 멘틀과 핵의 경계 알수 있죠. 니은번 맞는 보기. 네. 디귿번 보시면은 C는 A는 도달하지만 B는 도달하지 않는다. 지금 B는 도달하죠. 피파 도착합니다. A, 에스파는 도달 못하죠. 근데 여기선 A 도달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앞에서 설명은 다 드렸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지구 내부의 상 구조와 진원으로부터의 각거리를 나는 가의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이 관측소 A, B, C에 기록된 결과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B, C에서 관측된 지진 기록으로 오른 것. 자, 요거는 이제 거꾸로 ABC 지역에서 어떤 지진파가 관측될 것인가를 지금 살펴보는 건데, 일단 그러면 나번 그림을 좀 보죠. 나번 그림에서 기역은 지금 피파도 도착했고요. 에스파도 도달하고 있습니다. 피파, 에스파 모두 도달했고, 니은번 보시면은 피파만 도달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니은번 그림을 보시면은 에스파는 도달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니은번은 에스파 암영대 지역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지진파가 모두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그쵸? 도달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여기는 피파도 암영되고 에스파도 암영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매치를 시켜보죠. 여기 보시면 103도, 142도 써있죠? 그러면 지금 103도에서 142도 사이는 피파, 에스파가 모두 도달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B가 지금 뭐예요? 그렇죠. 디귿번이죠. 그러면 B가 디귿번인 걸 살펴보면 2번, 4번 중에 하나가 답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A를 보시면 A는 피파, 에스파가 모두 도달하니까 여기는 기역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2도에서 180도 사이죠? 거기는 피파는 도달하고 에스파는 도달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니은. 그래서 A가 기역이고 C가 니은인 거답 2번이 되겠죠? 네. 굉장히 간단한 문제네요. 또 다음 문제 바로 가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와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전파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그림도 이제 그 상당히 유명한 그림이고요. 여러분들 각 교과서에서 모두 소개를 하고 있는 그림일 텐데요. 요 내용을 보고선 알아낼 수 있는 성질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자, 지금 여기 바깥쪽이 이제 멘틀이 지각이고요. 요 안쪽부터 멘틀, 외핵, 내핵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각하고 멘틀 사이는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요. 워낙 좀 축척이 안 좋아서요. 여기는 무시하고 멘틀과 외핵과 내핵 사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에서 어때요? 지진파 속도가 이렇게 쫙 직선으로 급격하게 바뀌죠?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부분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그렇죠.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불연속면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가 불연속면입니다. 외핵과 내핵도 그럴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외핵과 내핵도 지진파 속도가 확 변하죠? 여기도 역시 불연속면.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피파는 불연속면입니다. 에스파는 어때요? 속도가 있다가 여기서 0까지 확 떨어지죠? 지진파 속도가 0이라는 거는 전파를 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파는 여기 멘틀과 외핵의 경계 이후로 전파 불가능, 즉 통과를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S파가 통과를 못하니까 이 안쪽에 있는 외핵층은 바로 액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외핵은 액체입니다. 요 자료를 보고서 알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보는 외핵은
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파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가 외핵에서 내핵은 다시 올라가죠. 여기서는 다시 점점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진파만 보고서 이렇게 각각의 경계가 존재한다. 요 불연 속면이 있음으로 인해서 멘틀과 외핵의 경계, 요 불연 속면 외핵과 내핵의 경계가 존재한다는 거알수 있고 외핵에는 액체라는 거알수 있죠. 자, 그럼 바로 보기 보죠. 1번 보시오. 외핵은 고체 상태이다. 틀렸죠. 답은 1번이네요. 외핵은 액체 상태입니다. 액체. 그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써드렸다시피 S파가 통과 못하는 걸로 알수 있다 그랬어요. 2번 보시면 피파의 전파 속도는 내핵이 외핵보다 빠르다. 어떻습니까? 지금 비교해보시면 외핵은 여기, 내핵은 여기 더 위쪽에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빠르네요. 2번 맞는 보기고요. 3번 지진파의 전파 속도는 피파가 S파보다 빠르다. 전반적으로 그으시면 어때요? 그림이 피파는 위쪽, S파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피파가 더 속도가 빠르죠? 맞는 보기. 4번 보시면 멘틀, 외핵, 내핵 중에서 멘틀의 부피가 가장 크다. 부피는 어떨까요? 자, 부피는 여러분들 대충 따지시면은 여기서 지금 깊이를 얼만큼 차지하냐만 보시면 돼요. 멘틀 같은 경우는 요만큼, 외핵은 요만큼, 내핵은 이만큼입니다. 길이를 눈대중으로 보고선 비교를 해보세요. 멘틀이 가장 두께가 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려보면은 외핵이 한 요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바깥쪽에 있으면서도 이게 가장 깊이가 커요. 그러면 얘가 차지하는 부피는 이만큼이나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멘틀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차지하는 부피가 굉장하다는 겁니다. 지구의 네 개의 층,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네개층 중에서 가장 부피가 커요. 그것들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뭐 나쁠 건 없겠죠? 네. 그렇게 돼서 아무튼 멘틀의 부피가 가장 크다. 4번은 맞는 말이고요. 5번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에서 지진파의 속도는 급격하게 변합니까? 네,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진파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네, 바로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합시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와 나는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피파와 S파의 전파 경로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골라보래요. 바로 문제 풀죠. 기역번 가는 피파의 전파 경로이다. 자, 피파의 전파 경로냐, S파의 전파 경로냐. 지금 가나 둘 중에 하나는 피파일 테고 하나는 S파일 텐데요. 여러분들 아까 살펴봤듯이 S파는 액체를 통과를 못해요. 그쵸? 액체 통과 못한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핵을 통과 못한다는 얘기죠. 아이고. 글씨가 갑자기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외핵을 통과 못한다. 자, 그러면 지금 요핵 부분, 요 핵의 바깥쪽이 외핵이죠? 이 핵을 통과하는 거는 지금 나는 통과를 하죠. 화살표 그려져 있습니다. 직선. 가는 통과 못하고 있죠? 그러면 가가 지금 무슨 파란 얘기예요? 그렇죠. S파란 얘기고. 나는 그럼 자연스럽게 피파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피파의 전파 경로라고 했으니까 기역번은 틀린 무기네요. 니은 번 가봅시다. PSC는 진앙으로부터 각거리 103도 이하에서만 구할 수 있다. 자, 지금 보시면 각거리 103도 표시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PSC가 뭐였느냐? 앞 단원에서 배웠을 텐데 지진파 기록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1등으로 도착하는 게 피파죠? 그래서 이름이 피파라고 그랬어요. 프라이머리 파. 네. 두 번째로 도착한다. 세컨더리 해서 여기가 S파 도달입니다. 그래서 피파와 S파의 도달 시간 차이, 요 차이를 우리가 이제 PSC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PSC를 구한다. 구하려면 피파 도착 시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S파 도착 시간 알아야 됩니다. 두개 알면 PSC 구하는데, 그러면 피파 도착하고 S파 도착해야 되겠죠. 그래서 S파가 도착을 하는 곳이 어디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바꿔서 얘기하면 피파, S파 둘다 도달하는 지역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103도에서 142도는 피파, S파 다 도달 못해요. 그 다음에 142도부터 180도는 S파 도달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PSC 잴수 없죠. 그러니까 103도 안에서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보기죠. 자, 이렇게 보기 문항을 조금 바꿨는데 사실은 이제 앞에서 물어보던 거는 똑같아요. 피파, 에스파 다 도달할 수 있냐 없냐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디귿번 보시면 멘틀과 핵의 경계에서는 지진파의 속도가 불연속적으로 변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불연속면이었죠. 디귿번 맞는 보기 해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문제는 굉장히 쉬웠는데 니은번이 이제 보기
단어를 조금 바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당황하실 필요 없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만 잘 고민하시면 기역번, 디귿번은 쉬었으니까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바로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합시다. 자, 그린 간은 깊이에 따른 지구 내부의 지진파 속도를 나는 지구 내부의 지진파가 전파되는 모습을 모시도록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바로 보기 보자. 기역번, 가에서 지진파의 속도 변화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자, 지금 가만 그림 보세요. 지진파의 속도 변화가 어디서 제일 크냐? 지진파 속도 변화. 지금 보시면 제일 수평으로 크게 변하는 곳이 가장 많이 변하는 곳이겠죠? 그곳을 보니까 지금 여기. 바로 멘틀과 외핵 사이의 경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멘틀과 외핵 사이이기 때문에 기역번은 틀렸습니다. 니은만 보시면 나에서 A는 피파와 에스파가 모두 도달하면 C에는 에스파가 도달하지 않는다. 자, 지금 보시면은 A는 0도부터 103도까지죠? 외핵, 내핵 없습니다. 멘틀만 통과해요. 그러니까 피파, 에스파 모두 도달하죠. 앞에 말은 맞는 말이고 C 봅시다. C는 142도에서 180도 사이네요. 여기는 에스파는 도달 못하지만 피파는 도달할 수 있죠. 에스파 함영돼. 그러니까 에스파 도달하지 않는다. 맞는 보기죠. 니은 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살펴봅시다. 나에서 각거리 110도의 약한 피파가 관측되어 내핵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렇죠? 다시 그려보면은 여기 지금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요렇게 해서 가다가 내핵이 있음으로 인해서 확 꺾이죠. 속도가 빨라져서. 그래서 110도에 도달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110도에 S파는 아니고요. 피파만 도달해요. 이 피파 도달을 통해서 내핵의 존재를 밝혀냈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보기 해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앞에서 했던 거 계속 재탕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문제 보시죠. 그린 간은 지진파가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경로를 나는 가의 A에서 C 중한 지점에서 관측된 지진 기록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나번에 지진 기록 보시면은 피파 도달했습니다. 에스파 도달했죠? 그러면 A, B, C 중에 어딥니까? 그렇죠. 요 지역은 A 지역이죠. 왜? B 같은 경우에는 103도에서 143도 사이입니다. B는 피파, 에스파 다 도달 못하는 둘다 암영되고 C 지역은 에스파 암영대에 해당을 하니까 그래요. 해서 기역번 보시면 가의 지구 내부 불연 속매에서 지진파는 급격히 굴절합니까? 맞습니다. 지진파의 급격한 굴절이에요. 굴절. 꺾이는 이유. 여러분들 꺾이면은 물론 물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꺾이는데 꺾이는 거는 역시 물질의 종류가 다릅니다.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뭐의 변화가 생겨요? 그렇죠. 속도 변화가 생겨요. 속도 변화.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입니다. 굴절. 네. 그래서 요 과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불연 속면에선 지진파는 굴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급격하게요. 네. 그래서 아무튼 기역번호 맞는 보기고요. 니은번 보시면 각거리 110도에 도달하는 지진파로 내핵의 존재 알수 있죠? 니은번 맞는 보기. 디귿번 보시면 나는 A의 한 지점에서 관측된 지진 기록이다. 방금 살펴봤죠? 맞는 보기 해서 답은 싹다 맞으니까 5번이죠? 네.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냥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갑시다. 자, 문제 보시면은요. 그린 간은 지진파의 경로를 나는 직접파와 굴절파의 진앙 거리에 따른 최초 도착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가번은 이번 단원이고 나번은 앞 단원에서 배웠던 개념이었는데 까먹으신 분들 위해서 간단히만 복습하면은 지금 요 검은 직선이 뭐냐면 1등으로 도착하는 지진파였어요. 1등. 자, 그래서 1등으로 도착하는 지진파만 살펴보면 되는데 지금 점선하고 실선하고 경계 만나는 곳이 여기 한 군데 있죠? 자, 요 거리를 우리가 앞 시간에 교차거리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교차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교차거리 앞쪽에는 더 빨리 도착하는 이 직선이 바로 직접하죠? 직접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 요 뒤쪽은 그래서 직접하는 이거고. 그쵸? 파란색으로 이러고. 그 다음에 요 뒤쪽에서는 경계가 다른 요 빨간색이 더 먼저 도착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굴절파라 그랬습니다. 네. 굴절파도 뭐냐?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였는데 굴절파가 교차거리 이후로 굴절파가 더 빨리 도달하는 이유는 바로 멘틀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었죠. 멘틀에서 지진파 속도가 더 빨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게 교차거리는 뭐에 비례하더라? 그렇죠. 지각의 깊이에 비례하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지각이 두꺼울수록 요 교차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네, 요거 간단히 복습하면서 문제 보도록 합시다. 1번 보시면은 A 지점에는 굴절파가 직접파보다 먼저 도달할 것이다. 자, A 지점은 어떨까요? A 지점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멘틀을 상당수 통과를 하고 있죠? 멘틀. 자, A 지점 보면은 멘틀을 무조건 통과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쵸? 네. 이렇게 많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많이 통과를 하려면 직접파는 지금 요렇게 가야 될 것이고, 굴절파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누가 더 빨리 도착하겠습니까? 당연히 굴절파가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굴절파가 직접파보다 먼저 도달한다는 거 1번 맞습니다. 자, 혹시, 직접파가 먼저 도달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멘틀이 지각보다 무조건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네. 속도가 빠르다 보면은 더 빠른 속도를 많이 통과하니까 점점, 웬만큼 거리에서는 당연히 이제 멘틀이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2번 보시면, B지점에서는 피파만 관측된다. 자, B지점 보면은, 143도에서 180도 사이죠? 여기는 피파 도달합니다. S판 도달 안 하죠? 그러니까 피파만 관측된다. 맞는 보기. 3번 보시죠. 지각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니은은 짧, L은 짧아진다. 자, 지각의 두께가 두껍다. 지각의 깊이, 즉, 지각의 두께죠? 요 깊이, 두께가 두꺼워지면 교차거리는 길어진다 그랬습니다. 교차거리가 지금 여기 4번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L이 바로 교차거리예요. 그럼 L은 증가를 해야죠. 짧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 배치를 이렇게 한 이유가, 암영대를 알아야지 나머지 보기를 풀수 있기 때문에 낸 건데, 사실, 답 자체는 이제 압단원이랑 관련이 있네요. 그죠? 자. 어쨌든 4번으로 계속 가보시면은, 지진파는 지각보다 멘틀에서 지각 진행 속도가 더 빠르죠? 그쵸? 맞는 보기. 그 다음에 5번. 지진파 분석으로 지구 내부가 층성구조 알수 있죠? 네. 자, 지진파 분석으로 알수 있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속도 변화로 알수 있는 것이 있죠? 네. 속도 변화로 알아낸 것이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멘틀하고요. 그 다음에 내핵은 이걸로 알아낸 거예요. 속도 변화. 그 다음에 암영대로 알아낸 것도 있죠. 암영대로는 뭘 알아냈나요? 외핵하고 내핵을 알아낸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결정적으로 사실 외핵이 거의 다고요. 내핵은 이제 암영대 속에서 발견이 돼서 그런 건데 어쨌든 뭐 암영대에도 칠 수도 있겠죠. 네, 내핵도.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해서 지진파를 통해서 네 개의 층을 다 발견했기 때문에 지진파 분석으로 알수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파 연구를 통해 지구의 내부 구조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은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가, 지각 하부의 지진파의 불연속 면이 있음을 알아내. 나,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은 A구간, 암영대 A구간과 피파는 도달하지만 S파는 도달하지 않는 B구간을 알아내. 다, 암영대에 해당하는 각거리 110도 부근에서 약한 피파를 관측하. 자, 그러면서 보기, 기역니은 디귿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각각을 통해서 뭘 알아냈느냐 이걸 묻는 건데 이거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때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죠? 네. 요렇게만 나면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는데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자, 기역번. 지각 하부의 지진파의 불연속면이 있다. 불연속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변하는 층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각 하부의 불연속면, 바로 모호면이죠? 그쵸? 모호면이 있다. 모호면을 통해서 알아낸 거 바로 멘틀의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멘틀,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니까요. 그래서 멘틀이 있다는 거를 알아낸 거고요. 4번 보시면은, A 구간과 B 구간을 알아냈습니다. A 구간이 지금 암영대, B 구간은 S파 암영대, A는 피파 S파 암영대죠. 암영대로 통해서 발견한 거? 그렇죠. 멘틀이 아니라 외핵이죠, 외핵. 그 다음에, 이 암영대에서 110도에서 약한 피파 관측했다. 이건 내핵이죠. 각각. 멘틀 알아낸 방법, 외핵 알아낸 방법, 내핵 알아낸 방법, 요거 물어본 거예요. 기역번, 멘틀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맞죠? 니은번, 액체 상태의 핵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자, 여기서만 액체 상태의 핵이 바로, 아이고, 너무 직선을 이상하게 그렸네요. 다시. 자, 액체 상태의 핵, 액체 상태의 핵이 바로 여러분들 외핵인데, 외핵이 액체 상태라는 거 뭘로 알아냈습니까? 여기 보시면 S파는 도달하지 않는 구간 B를 알아냈다고 돼 있죠? S파 도달하지 않는 구간. 그쵸? 네. 요거를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에스파가 도달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백삼도 밑에서는 에스파가 통과 자체를 못한다는 얘기죠. 액체 상태라는 거. 그래서 니은문도 맞고, 달을 통해서 내핵이 존재함을 알게 된 것도 맞죠. 다 맞아서 답은 5번입니다. 간단한 문제네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어느 지점에서 발생한 지진파의 암영대를 나타낸 것이다. 아, 옳은 거 골라보죠. 바로. 자, 지금 보시면 암영대만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도. 그죠? 자, 그러면 암영대를 가지고선 나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죠? 자, 나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진앙은 북반구에 위치한다. 자, 먼저 암영대를 보고서 여러분들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그죠? 그 다음에, 네, 자, 다시 그려보면은 여기 지금 요 지역이죠, 요 지역. 자, 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지역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하나는 103도이고 하나는 142도일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각거리가 지금 만약에 여기가 103도라고 하면은 여기가 142도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진앙하고 해서 각거리가 상당히 지금 0도에서 142도 사이가 요만큼이 될 텐데, 그렇다면, 그죠? 네. 요만큼이 0도에서 142도 사이가 될 텐데,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그러면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가 지금 103도가 돼야 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림이 조금 이상하죠? 네. 잠깐 지우고 할게요. 이거. 네. 다시 지우고, 네. 아, 지우고 다시 그리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103도가 여기가 될 거고, 여기는 그럼, 그렇죠. 142도가 여기가 되겠죠. 네. 해서 103도가 여기, 142도가 여기입니다. 해서 여기는 103도, 여기는 142도, 이렇게 되니까 요 밑에 쪽에 진앙이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영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적도. 자, 적도에서 여기가 유럽, 지금 여기가 북쪽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북반구일 것이고, 여기는 남반구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진앙은 북반구입니까? 남반구입니까? 그렇죠. 남반구죠. 그래서 기역번, 진앙은 북반구에 위치한다. 틀린 보기입니다. 네. 그래서 기역번은 틀린 보기고요. 니은번 살펴보시면, A에서는 S파를 관측할 수 없다. 자, A는 지금 142도에서 180도 사이니까 S파 관찰 못하죠? 그러니까 니은번 맞는 보기, 그쵸? 디귿번, 암영대의 발견으로 핵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렇죠. 암영대를 가지고서 외핵하고 내핵의 존재를 알게 됐으니까 디귿번 맞는 보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요것도 이제 상당히 간단한 문제인데,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그거죠. 암영대를 보고선 진앙이 어디 있느냐? 기역번 맞추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근데 103도랑 142도가 위치를 하면은 진앙이 과연 그 안에서 103도의 위치가 가능한가? 그것만 여러분들 따지시면은 얘가 진앙이 어디 쪽에 있는지 바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나다는 지구 내부 층상 구조를 이루는 지각, 멘틀, 핵의 화학 조성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라고 돼 있죠. 자, 앞에 문제까지는 이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그 중에서도 외핵, 내핵 을 알아내는 방법, 바로 이제 암영대에 대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고요. 이제 여기부터는 그각 멘틀, 외핵, 내핵 지각의 특징들에 대한 문항들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시면 먼저 화학 조성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화학 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화학 조성이 어떻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각 부분을 써놓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지각, 멘틀, 네, 외핵, 내핵 이렇게요. 네, 이렇게 네 계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먼저 화학 조성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요. 네, 자, 글씨가 잘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네, 화학 조성을 살펴보면은, 화학 조성, 지각은 이제 지각의 8대 원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O, 산소, Si,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순으로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요거 8개를 순서대로 다 외웠었어요. OCR, 페카나크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각의 8대 원소라고 해서 외웠었는데, 여러분들 요런 것까지는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히.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건 앞에 3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산소, 규소, 알루미늄까지만. 왜냐면은 멘트를 보시면 되는데 멘트도 가장 많은 게 아유 죄송합니다. 네. 멘트도 가장 많은 게 산소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규소가 많고 그 다음이 마그네슘, 그 다음이 철수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보시면 차이점이 있죠? 산소 규소는 똑같은데 세 번째가 달라요. 지각은 알루미늄, 멘트는 마그네슘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앞에 문제를 계속 보시다시 보면은 아무래도 멘틀이 지각보다 지진파 속도가 빨랐어요. 그게 이제 밀도가 더큰 것도 있고 더 단단하기도 하고. 네. 밀도가 큰 물질들. 여러분들 당연히 알루미늄보다는 마그네슘, 철 이런 애들이 조금 더 밀도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도 높은 물질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멘트 같은 경우에 마그네슘이 세 번째고 지각에서는 알루미늄이 세 번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공통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산소 규소가 있죠? 산소 규소. 산소 규소는 둘다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은 왜 많냐면은 이제 뒤에 광물 단원가서 나올 건데 대부분의 광물들이 뭐뭐뭐뭐뭐 해서 또 글씨가 나오네요. 네. 뭐뭐뭐뭐뭐 한 다음에 거기서 SiO4 SiO4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SiO4가. 네. 글씨가 또 이상하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네. SiO4들이 많기 때문인데 이 SiO4 규소랑 산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규산염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규 네. 잠시만요. 네. 규산 염, 네, 광, 물, 네. 그래서, 이제 규산염 광물들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각 멘틀은 많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외핵하고 내핵은 뭐가 많냐면은, 기본적으로 철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니켈이에요. 그래서 이제 철, 니켈이 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철, 니켈이 주로 돼 있는데 다만 물질의 상태는 다르죠, 서로? 네, 외핵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물질로 돼 있냐 했더니 외핵은 액체고요. 내핵은 고체죠. 네,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성질도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문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기 보도록 합시다. 기역과 가는 밀도가 가장 큰 층의 화학조성이다. 지금 여러분들 왼쪽 그림 보시면은 밀도가 어디가 가장 큰가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에서. 자, 당연히 철이 가장 많은 층이 지금 가장 밀도가 높을 겁니다. 근데 지금 지각하고 멘틀도 물론 네 번째로 철이 많습니다만, 외핵, 내핵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철이 많은 곳이죠? 철이 가장 많으니까. 핵으로 갈수록 훨씬 밀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가 각각 어떤 층인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가는 지금 보면은 O, Si,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세 번째죠? 그러면 뭡니까? 그렇죠. 요거는 지각이에요, 지각. 지가 나번 어떻습니까? 철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니켈이죠? 그렇죠. 이거는 핵입니다. 핵. 네. 다번 같은 경우에는 OSI 그 다음 많은 게 그렇죠.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이 세 번째로 많으니까 얘는 그렇죠. 멘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밀도가 가장 높은 층은 나번 층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역번호는 틀렸습니다. 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나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층의 화학 조성이다. 아까 부피는 어느 것이 가장 크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림 보시면 여기가 가장 부피가 크죠? 네, 요 층은 바로 멘틀이에요, 멘틀. 그래서 멘틀이 가장 밀도가 높은 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부피가 가장 크다. 그래서 나가 아니고 다죠. 그러니까 니은번도 틀렸어요. 됐습니까? 근데 디귿번 보시면 가와 다에 해당하는 층은 주로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렇죠?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규산염 광물 Si랑 O가 많아서 규산염 광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맞는 보기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었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화학 조성만 가지고서 무슨 책인지를 밝혀내는 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징을 물어봤는데 지금 두 가지 특징을 물어봤네요. 하나는 밀도, 또 하나는 부피였습니다. 밀도는 여러분들 지각, 멘트, 외핵, 내핵 안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밀도가 커져요. 왜? 구성물질 자체가 철 성분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 왼쪽에 그림만 보시더라도 이제 그철 성분의 비율이 좀 다르죠? 지각 같은 경우에는 철이 5%밖에 안 됩니다. 멘틀은 9.9%까지 올라가고 핵은 무려 85%까지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핵으로 갈수록 훨씬 밀도가 높아지고요. 부피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가장 큰 층, 요것만 물어보는데 요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멘틀입니다. 그래서 멘틀이라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지구 내부의 물리량 ABC를 깊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밀도, 중력, 압력 중에 하나다. 네, 옳은 것 골라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제 밀도고 어떤 것이 중력이고 어떤 것이 압력인지를 이제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가장 쉬운 건 밀도입니다, 밀도.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그 살펴봤던 거 바로 이제 불연속면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자, 불연속면은 성질이 다른 두 면의 경계라 그랬어요. 성질이 다르다. 성질이 다르면은 바로 여기서 밀도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밀도가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불연속면 바로 지진파 속도가 불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거였는데 지진파 속도가 그렇게 확 변한다. 확 변하면 굴절이 되죠. 이렇게나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굴절이 된다는 거는 둘의 밀도 차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밀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밀도 변화가 크다. 그럼 밀도가 팍팍 차이가 나야 되겠죠. 경계에서. 그러면 A, B, C 중에 어떤 겁니까? 그렇죠. C가 바로 셋 중에서는 밀도가 되겠죠. 네. 아이고. 네. 자, 그래서 C는 밀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밀도가 팍팍팍팍팍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 정도 깊이네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바로 멘틀이 되고요. 여기는 외핵. 가장 안쪽은 내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밀도는 아주 그 각각의 경계에서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굴절이 되고, 속도도 변하고, 그러면서 불연속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는 가장 찾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력이랑 압력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A랑 B 중에 어떤 것이 압력이고 중력이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압력하고 중력의 개념을 좀 다시 한번 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과학을 별로 안 좋아하셨던 분들은 압력이 뭐였는지 중력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안 나실 텐데 압력은 누르는 힘이죠. 누르는 힘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어떤 표면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힘을 준다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여기가 눌리게 되겠죠. 그 힘이 바로 압력입니다. 그럼 어때요? 이렇게 면적이 좁아야 돼요. 면적은. 왜? 여러분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넓게 누르는 거랑 뾰족한 걸로 누르는 거랑 당연히 뾰족하게 누릴 때 같은 힘으로 누르면 훨씬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훨씬 많이 눌린다. 면적은 잡을수록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힘이 셀수록 됩니다. 힘이 커지면.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압력이 되었는데 압력은 여러분들 수압이랑 지구의 압력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안쪽으로 그러니까 점점 깊이 내려가서 수압이 증가를 하고 있죠. 아, 그것처럼 지구 내부의 압력도 안쪽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력. 중력은 여러분들 바로 다음 단어에서 중력의 정확한 정의를 배울 텐데, 여기서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은, 만유인력하고 원심력하고 합친 거예요. 아니, 만유인력도 모르고 원심력도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단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만유인력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유인력 공식 F는 G 곱하기 R의 제곱 M1, M2죠. 소문자임, 대문자임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 공식을 외워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요게 만유인력이고요. 요거는 만유인력 상수라는 건데 여러분들 요값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뭐에 비례하는지를 외우셔야 돼요.
뭐에 비례하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R은 뭐고 M이 무엇인가? 자, 이렇게 지구가 있고요. 이렇게 물질이 있으면 이 지구의 질량이 대문자에 물질의 질량이 소문자 M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 요 거리는요, 아무 데서나 재는 게 아니고 두 물체의 중심에서부터 재는 거예요. 네,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요거를 R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거리는 짧아야 되겠죠? 거리가 짧을수록 만유인력이 큽니다. 거리가 짧아지죠. 그것도 심지어 제곱이에요. 그럼 거리가 두배 멀어지면 만유인력은 그렇죠. 4분의 1로 감소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질량. 질량이 무거울수록 더 크겠죠? 네.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요 공식을 통해서 지구 안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걸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 물질이 점점 지구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들어가면은 R이 점점 작아지죠. 그럼 R이 짧아지면 기본적으로 만유인력, 즉 중력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중력이 증가를 하다가요, 어느 시점부터는 이게 줄어드는데 이 안쪽에 대문자의 질량 어떻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소문자 M, 대문자 M은 요만큼으로 질량이 어때요?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 어떻습니까? 질량은 감소하니까 만유인력 줄어들어야 돼요. 그죠? 네. 아, 질량이 감소하니까 만유인력 줄어들고요. 거리도 가까워지면 만유인력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둘다 이제 서로 상충이 되죠? 근데 초반에는 질량은 별로 안 줄어들어요. 왜? 가장 바깥쪽은 질량인데, 질량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질량의 감소가 좀 작은 편입니다. 대신 거리는 팍팍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중력이 커져요. 그러다가 맨틀에서 핵으로 넘어오게 되면서부터는 밀도가 점점 증가를 하죠. 10번 그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점점 증가를 하다 보니까 훨씬 질량이 이제 더 많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해서 중력이 지구 중심으로 가면 0이 돼버리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통해서 살펴보시면 A가 바로 여러분들 압력이 되고요. B는 중력이 돼요.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헷갈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형태가 계속 증가하는 거는 압력이 있고, 중간에 감소하는 건 중력, 밀도는 팍팍팍 바뀐다. 계단식으로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앞에 여러분들 개념 했었을 테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강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설명 옳은 거 바로 골라보죠. 기억번 A는 밀도이다. 틀렸죠? A는 압력입니다. 밀도는 C예요. 외액에서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중력은 감소한다. 그렇죠? 자, 지금 맨틀과 외액의 경계가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한 2000에서 4000 사이, 한 3000쯤 되겠네요, 대충. 정확히 하면은 뭐 2700km입니다만. 자, 아, 2000, 얼마였지? 네, 2700이었나? 900이었나? 아무튼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값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2900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 정도 깊이까지 여러분들 이제 3000 정도가 되는데, 여기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 여기서 다음은 계속 중력이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중력 감소입니다. 니은 번 맞고요. A에서 C종, 지구 내부의 층상구조 파악하는 가장 유용한 건 C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왜 가장 유용한가요? 하면은 딱딱딱 구분이 되잖아요. 밀도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요 계단식으로 하면 맨틀, 외핵, 내핵이 딱딱딱 구분이 되니까 가장 파악하기가 쉽죠. 해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압력하고 중력을 사실 그냥 외워두시면은 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일일이 언제 다 외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원리를 좀잘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중력하고 압력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특히 중력이 여러분들 잘 기억해두시면은 나중에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린 가와 나는 지구 내부의 지진파 속도와 물리량을 깊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봤던 지진파 속도랑 그 다음에 온도, 밀도 두 가지를 해서 이렇게 세 개를 섞어 놓은 문제네요. 보시면 이제 온도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온도는 당연히 안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그쵸? 지금 그래프만 보셔도 그렇죠? 네. 안쪽으로 갈수록 고온이고요. 이렇게 쭉 들어갈수록. 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고온인 이유는 안쪽에 이제 핵이 있는데, 안쪽에 이제 워낙 그 온도가 높은 거는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질
때 부딪히면서 생겼던 열이 안쪽에 뭉쳐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안쪽은 가장 뜨겁습니다. 네, 그냥 그런 식으로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지구가 원을 할때 보시면 지구계의 형성 과정에서 그 뭐지? 미행성체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지구로 성장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부딪히면서 여러분들 손뼉도 마주치거나 비비면 열이 나듯이 돌멩이들끼리도 부딪히고 비벼지고 이러면은 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열이 지구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안쪽이 가장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만 해놓고 문제를 바로 풀어보죠. 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자, 기역번 보시면 S파는 왜그 통과한다? S파 보시면은 지금 디진 퍼스트가 빨라지다가 여기가 지금 멘트, 외핵, 내핵인데 외핵이랑 멘트 경계에서 속도가 0까지 줄어들죠? 그렇다는 건 디진파가 전파 못한다. 바로 외핵 통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역번 틀렸어요. 니은바 살펴보시면 깊이에 따른 온도의 상승률은 A 구간이 B 구간보다 크다. 자, 온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보기가 바로 요 깊이에 따른 온도의 상승률이라는 단어인데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지온 구배율이라는 거예요. 자, 지온 구배율이라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 단어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면 구배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사실 알아보기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지온은 지구의 온도고요. 지구의 온도 구배라고 하는 거는 변화율이라는 뜻입니다. 변화. 예, 그러니까 깊이에 따른 변화를 구배라고 불러요. 아주 옛날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는 별로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요거는 어쨌든 깊이에 따른 변화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지온 구배율이 바로 이제 깊이에 따른 온도의 상승률 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하려면 여러분들 이과니까요. 그렇죠? 네. 바로 미분을 시켜보시면 되는데,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미분시키시면 이렇게 되죠? 네, 요렇게랑 요렇게 비교해보고, 어디가 더 많이 변하는 겁니까? A랑 B 중에서. 그렇죠. A가 훨씬 더 많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 기울기가 지금 어느 게더 크냐? 온도를 지금 살펴봅시다. A 구간하고 B 구간. 자, A 구간에서는 평균적으로 온도가 이만큼 변했네요. 그죠? 그럼 기울기가 대충 한 이렇게 찍힙니다. B 구간은 어때? 요렇게 찍혀요. 그러면 누가 더 기울기가 큰 겁니까? 이 그림 보고서 비가 더 크네. 아싸, 비가 더 온도 상승률이 크다. 이렇게 하면 니은번 틀린 보기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A가 더 기울기가 큰 겁니다. 요거를 이 그래프를 조금 이렇게 회전을 시켜 보세요. 회전시키시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A가 지금 요거, B가 요 구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깊이 똑같은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훨씬 많이 변하는 건 A예요, A.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어요. 니은보다 맞는 보기입니다. 맞는 보기. A구간이 B구간보다 크죠? 보시면은, 깊이가 여기 2900km까지 변할 때 온도가 이만큼이 변했어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요만큼밖에 안 변하죠. 요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요만큼이랑 요만큼. 그러니까 차이가 훨씬 A가 더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보는 맞는 보기고요. ㄷ번 B 구간과 C 구간에서의 경계에서 밀도가 급격히 변하는 이유는 화학 조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밀도가 확실히 급격히 변하고는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여기서 지금 밀도가 급변했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화학 조성 때문이냐? 그거는 아니죠. 자, 화학 조성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물질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는 건데, 아까 우리가 앞에 두개 앞이었나요? 네, 아무튼 그 앞에 문제에서 봤을 때 핵은 외핵이나 내핵 상관없이 전부 철이랑 니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학 조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밀도가 다르냐?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물질은 같은데 바로 상태가 다르죠. 상태. 바로 외핵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상태입니까? 그렇죠. 액체 상태고요. 내핵은 고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보다는 훨씬 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아까 압력도 봤었죠? 압력도 내핵이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물질들이 더 많이 뭉쳐져 있죠.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왜 외핵이 저기 액체고 내핵이 고체인지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텐데, 그거는 이제 뒤에 문제 풀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만 풀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온도가 이제 새롭게 나왔었는데요. 온도는 어쨌든 안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점점 뜨거워지긴 합니다만 온도의 변화는 지금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온도 변화는 멘틀에서 가장 많이 변합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보시기죠. 자, 그림은 깊이에 따른 지구 내부 온도와 물질의 용융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자, 요 그림도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은 소개가 되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걸 보고서 물질이 무슨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런 그림을 보실까요? 자, 지금 실선은 지구의 내부 온도예요. 지구 내부 온도. 그 다음에, 요 점선은 용융 온도입니다. 용융이란 말 자체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용융, 바로 녹는다는 뜻이에요. 녹음. 얼음이 녹는 온도는 얼음의 용융 온도입니다. 그래서 녹는 온도를 뜻해요. 자, 그러면 녹는 온도랑 지구 내부 온도랑 지금부터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여기 멘트 먼저 보시죠. 멘트 부분 보시면 내부 온도, 용융 온도, 누가 더 높습니까? 가로축이 지금 온도입니다. 오른쪽 갈수록 높죠? 그러면 지금 용융 온도가 내부 온도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상태겠어요? 녹는다, 안 녹는다로 따지면 녹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녹지 않으니까 여기는 고체 상태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나는 부분이 하나 있네요. 여기 그쵸? 여기가 바로 연약권인 거예요. 연약권이고, 연약권은 완전히 녹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어떤 상태냐고 하면은 부분 용융 상태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유체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이거는 둘다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B 부분을 보시면은 B 부분은 용융 온도랑 지구 내부 온도 중에서 누가 더 높습니까? 2번에는 지구 내부 온도가 더 높아요. 자, 그러면 용융 온도보다 높았으니까 녹았습니까? 안 녹았습니까? 그렇죠. 녹았죠? 녹았으니까 얘는 액체 상태예요. 자,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용융 온도가 더 높아지죠. 그래서 여기선 다시 고체로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희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분명 내핵이 외핵보다 온도가 높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액체 상태가 아니고 고체 상태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얘가 고체인 이유는 온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얘는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압력이 워낙 높아서. 네. 거꾸로 해드리는 게 편하겠네요. 이해하시기. 압력이 높기 때문에 고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액체 상태에 있는 물질들은 이제 분자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걔들이 압력을 엄청 세게 주면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고정이 되거든요. 고정이 돼서 고체로 바뀌어 버려요. 온도는 당연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핵에 있는 물질들은요. 분명 용융 온도, 용융점은 넘어섰어요. 이미 철, 니켈 이런 것들이 액체가 되는 온도보다. 근데 압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고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것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한번더 이렇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서 문제 풀도록 하죠. 기어법 보시면 A는 멘틀과 핵의 경계이다. 그렇죠? 고체 상태랑 액체 상태의 경계가 지금 A입니다. 고체 상태인 건 액체 상태에. 액체 상태인 건 외핵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외핵이고, 그 위쪽은 멘틀이니까 멘틀과 외핵 사이의 경계 기역번은 맞는 보기네요. 니은번 보기 보실까요? B는 고체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아니죠. 액체 상태죠. 그러니까 니은번 틀렸어요. 디귿번 보시죠. B와 C의 구성 성분은 유사하다. 자, B는 외핵, C는 내핵인데 둘다 물질의 상태는 다르지만 화학 조성은 같죠. 디귿번 맞습니다. 둘다 철니켈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보기고요. 리을번 살펴보시면 깊이에 따른 지구 내부 온도 증가율은 내핵에서 가장 크다. 아까 봤던 거죠. 바로 지온 구배율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자, 깊이에 따른 지구 내부 온도 증가율 역시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자, A 같은 경우 지금 멘트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이 변했고 그죠? 요만큼이 변했고 외핵은 요만큼, 내핵은 이만큼이죠. 어때요? 내핵은 거의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 내핵에서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들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자, 여기서 요 단원에서는 주요 내용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바로 암영대를 이용해서 어떻게 발견했느냐. 피팍, 에스파 둘다 통과 안 하는 암영대가 103도부터 142도까지 존재를 했었고요. 근데 그리고 140
아, 143도였죠. 네, 103도에서 143도까지는 피파, 에스파 모두 통과 못하는 암용되었고, 143도부터 180도까지는 에스파가 통과 못하는 암용되었다. 그걸 통해서 외핵의 존재, 그리고 에스파 암용대를 통해서 외핵이 액체 상태라는 거 밝혀냈죠. 그 다음에 피파 암용대인 103도에서 143도 사이에 110도에서 약한 피파가 관측됨으로 인해서 내핵이 존재한다는 거, 요거를 밝혀냈다는 거랑, 그 다음에 멘틀 외핵, 내핵의 각층의 특징, 거기 그래서 알아본 게 밀도 알아봤었고, 온도도 알아봤고, 압력 알아봤고, 중력 알아보고, 화학 주석 이렇게 다섯 가지 알아봤었죠. 요 다섯 가지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면 요쪽 단어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단어는 마치고요. 오랫동안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